안녕하세요, 도연아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보단 조금 더 자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더 많으시죠? 수면 중에도 우리의 몸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침이면 절반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연히 점심에 먹는 양이 많아지고 의식적으로 적게 먹더라도 인체는 내일 아침에 찾아올 기아 상태에 대비해서 기아 지방 형태로 영양분을 미리 보장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도 커지고 신체의 활력이 저하됩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 식사는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아침 공복 시 어떤 걸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찜, 스크램블, 계란말이 등등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먹기 좋은 계란.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팀의 연구 결과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섭취한 경우 같은 양의 단백질이 포함된 시리얼을 먹는 것보다 포만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글레린을 수치가 더 낮은 반면 배부름과 관련된 호르몬의 수치는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계란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두 개만 먹어도 손쉽게 1일 권장 단백질 양의 20%를 채울 수 있고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계란은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노인분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견과류입니다. 크기는 작아도 미네랄과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견과류. 대표적인 견과류 중 아몬드는 30g당 단백질 6g, 식이섬유 4g이 들어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머시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은 아몬드를 아침 간식으로 섭취할 경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혈당 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아침 간식으로 아몬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8주 총 콜레스테롤과 공복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의 루디 오티즈 박사는 아침을 거르는 이들에게 아몬드는 현명한 아침 간식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몬드 꼭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세 번째로 오트밀입니다. 비리에 열을 가해 납작하게 만든 오트밀은 건강한 양질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부드러운 식감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와 전체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트밀은 장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므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간편하면서도 따라하기 쉬운 오트밀 레시피들이 많은데요. 오트밀에 적당히 담고 우유를 넣은 후 그 위에 사과, 블루베리, 견과류를 넣으면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되겠죠. 아! 제 영상 중에 비타민 폭탄 간식 만들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양배추입니다. 요구르트, 올리브와 함께 세계 3대 장수 식품으로 뽑힌 양배추. 양배추는 100g당 20칼로리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 공복감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양배추는 부위별로 영양소 함유량이 다른데 겉잎에는 비타민 A, 철분, 칼륨이 풍부하고 속잎에는 비타민 B와 C의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심지 부위에는 위장에 좋은 비타민 U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 위건강을 돕는데 특히 좋습니다. 양배추는 또한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주 3회 이상 양배추를 먹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72%나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배추에 포함된 비타민 U는 열에 취약함으로 가능한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당근입니다. 당근 속 풍부하게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변화하고 노인성 백내장,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 많은 눈질병을 예방하고 개선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당근 100g에는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베타카로틴 양의 7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해소와 대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앞에서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A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8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 공복에 먹으면 너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침 식사를 먹으면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으니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도연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